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중심 한화생명 2021 WK리그 7라운드입니다. 화천 K스포 대 서울시청의 경기를 화천 공설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먼저 양팀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화천 K스포입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민유경, 포백의 최수진, 황보람, 고유진, 윤지현, 3선에는 나츠, 4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안지혜, 남궁예지, 이정은, 최정민. 최전방에는 페헤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류지수, 5명의 수비수입니다. 백도혜, 김은솔, 이수빈, 박다혜, 장윤서, 미드필더 장창, 김우리, 김소희, 투톱에는 한채린과 유영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전방에 위치한 페헤르 선수가 킥오프를 시작을 했고요. 화면 왼쪽 푸른색 유니폼이 화천 캐스퍼, 화면 오른쪽에 회색 유니폼이 서울시청입니다. 남궁예지가 공을 빼앗았습니다. 뒤쪽 왼발 슈팅! 먼 쪽에서 슈팅! 그대로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듭니다. 자, 볼 차단했습니다. 한채린 빠르게 가는데요. 먼 거리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뒤쪽 윤지현, 이정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은 크로스 올려줍니다만 조금 길었는데요. 자, 안지혜가 공을 따냈습니다. 안지혜 왼쪽 측면에서 뒤쪽 연결합니다. 최수진 낮게 올려줬고요. 오!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박다혜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됐는데요. 류지수가 끄집어냈습니다. 자, 류지수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있었고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남궁예지가 처리합니다. 남궁예지 올려줍니다. 깊은데요. 오, 뒤쪽! 그대로 헤더가 넘어갔습니다. 페헤르 선수의 헤더였고요. 나츠가 반대편 전환시켰습니다. 최수진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안지혜가 왼쪽 측면으로 달립니다. 오른발 슈팅! 먼 거리! 크로스바를 넘습니다. 자, 최수진 선수의 적극적인 슈팅이 있었고요. 먼 거리였지만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안지혜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화천 캐스포입니다. 오! 지금은 넘어지면서 킥을 했지만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빠뜨리면서 계속 경기 이어갑니다. 김소희 먼 거리에서 슈팅! 오!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지금은 기습적인 김소희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고요.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남궁예지 선수도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남궁예지 선수를 이렇게 놓아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앞에 헤딩! 뒤쪽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나츠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고요. 한채린 장창 쪽으로. 자, 공 따냈습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페헤르가 반대편으로 이정은이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했고요. 자, 장창 선수로 보여집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들것이 들어가는 상황은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만, 자, 일단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장창 선수입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게 올라옵니다. 헤더! 뒤쪽 올랐어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만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장창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 팀의 치열한 승부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서울시청에 공 따냈습니다. 김우리 중앙 쪽으로 왼발 슈팅! 오!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우리 선수가 왼발로 강하게 슈팅을 이어가 봤습니다. 남궁예지가 준비합니다. 낮게 올려줍니다. 헤더! 오! 지금은 헤더가 조금 빗맞으면서 그대로 터치아웃을 벗어났고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백도애가 나타났습니다. 공 살려냈습니다. 허지현 두 명 사이 빠져나갔고요.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수비가 몸을 날리면서 걷어냈습니다. 고유진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패스 연결됩니다. 이정은 왼쪽으로 빼줍니다. 안지혜 중앙쪽 이정은 주고 이대일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 들어갑니다! 나츠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나츠가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지 패스 원터치로 연결됩니다. 안지혜 쪽인데요. 왼쪽 측면 안지혜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오! 지금은 파울이에요. 자, 일단 빠르게 의료진을 호출을 했고요. 네, 지금은 두 선수가 충돌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가 지금 일단은 몸을 일으켰고요. 자, 이세훈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나츠가 들어갑니다. 나츠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박스 안쪽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도의 스로인. 자, 가슴으로 볼 뺏었습니다. 백도의 빠르게 갑니다. 왼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뒤쪽에 떨궈졌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수빈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박다혜 선수가 몸을 추스린 후에 다시 경기에 투입됩니다. 자, 태클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지금은 태클 당하면서 뒤쪽 발에 채였거든요. 자, 오늘 경기 김소희 선수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세움 선수에게 네, 경고가 누적이 되면서 퇴장이 됐어요. 자,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이세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몰고 오른쪽 측면을 돌파합니다. 키 넘겼습니다. 자, 허지현 땅볼 크로스. 자, 수비에 걸렸고요. 뒤쪽 오른발 슈팅.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조금 완벽한 기회였는데요.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소리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세컨 볼인데요. 헤더. 자, 박스 안쪽. 자, 박스 안쪽에 뒤쪽 내줬습니다. 박은선. 걸렸습니다. 오, 지금은. 자, 걸리지 않았다는 판정. 심서구 주심이 단호하게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화천 K스포가 개막전 이후에 올 시즌 2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스코어 1대0으로 화천 K스포가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양팀 명승부를 펼쳐주었습니다.